왜냐하면 저기 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전팀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언제나 유용한 커터칼 3종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신화에서 출시한 쓱-18B, 쓱-18M, 쓱-9M입니다. 제가 왜 쓱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SSG 신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커터칼의 활용차야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가가 이 제품의 장점이자 유일한 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커터칼 3종을 소개를 해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그 한 가지는 안전입니다. 그렇죠.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왜 안전하냐면 칼날이 들어갑니다. 큰 칼로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그렇죠. 칼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커터칼 사용 후 넣지 않고 두다가 그거를 잡거나 지나가다가 베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커터칼을 활용할 때 꼭지점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만큼만 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면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일반적인 커터칼의 경우 빼서 활용을 한 다음에 집어넣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빼고 사용을 한 뒤 손을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쓱-18B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쪽 레버를 올리게 되면 안전칼이 작동을 하고요. 아래쪽 레버를 올리게 되면 일반 커터칼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일반적인 커터칼로 활용을 할 때는 아래쪽의 붉은 부분을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커터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부분을 아래로 잡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전 칼날로 활용을 하고 싶을 때는 위쪽을 들고 활용을 하다가 놓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손에 쥐는 부분은 모두 고무 그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매우 좋은 편이거든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커터 칼날의 최대 적은 미끄럼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손가락이 잘 파지될 수 있게 홈이 파져 있고요. 뒤쪽에는 박스 테이프에 뜯기에 굉장히 유용한 블레이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피날레 뒤쪽에 숨은 공간 하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잡고 열게 되면 이렇게 뺐죠. 빼게 되면 두 개의 여분 칼날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관을 할 때는 아래쪽에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첫 번째, 매우 좋은 그립감. 두 번째, 안전이 보장된 안전칼. 세 번째, 일반 칼로도 사용 가능. 네 번째, 박스 테이프 뜯기 편한 블레이드. 마지막 다섯 번째, 여유분의 칼날 보관. 저는 근데 이 두 개의 칼날을 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9mm도 그렇고요. 18mm도 그렇고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고무 그립을 채택한 건 물론이고 뒤쪽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이 한층 더 좋아요. 이렇게 아래쪽을 쥐었을 때 동그랗게 올라온 부분이 내 주방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주기 편리한, 큰 힘을 많이 주고 써야 되는 18mm 칼의 특성상 굉장히 인체공학적 죄송합니다. 무튼 잘 만든 그립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9mm가 압권이에요. 요즘에 저는 뭐 크게 힘을 줄 일이 많이 없어서 9mm의 칼날을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요즘 들어 제 메인 칼이었습니다. 얘가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9mm 제품이 그립감이 예술입니다. 일단은 앞쪽 부분 위쪽으로 봉긋 솟아오른 게 보이시죠? 안전칼이니까 살짝 빼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쥘 때 와 안정감 무엇? 굉장히 착 감기는 이거를 손가락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래쪽과 위쪽에 고무 그립을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편리한 그립감을 제공을 하거든요. 안전칼날로 활용할 때의 요 레버의 위치도 너무 좋아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립감이 매우 좋습니다. 9mm와 18mm의 작동 방법은 동일한데요. 안전 칼로 활용을 할 때는 위쪽 부분, 일반 칼로 활용을 할 때는 아래쪽 부분을 밀어 올리면 됩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제품군의 그립감을 따지기에는 둘 다 너무나 좋지만 이런 끝쪽의 디테일은 이 제품이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제품을 추천하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물건 잃어버리는 걸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거든요. 맨날 잃어버리는 게 일이에요. 물론 언제나 항상 그렇듯이 어이없는 곳에서 발견을 하기는 하죠. 근데 이 제품은 장담하건대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뒤쪽의 원형 부분 때문이죠. 다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 그렇죠? 붙여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게 저는 모든 칼날에 이 기능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세요. 붙여서 보관을 하면 되잖아요. 붙여서 보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두 제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우 더 좋은 그립감. 두 번째는 안전. 세 번째, 일반 칼로 활용 가능. 네 번째, 자석. 마지막 다섯 번째, 가성비. 9mm 칼 기준 4,000원 정도 하고 18mm 칼 기준 8,000원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그립감, 기능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금액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제품 각 5개씩을 나눔이 배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이 배틀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독특한 정보나 짧은 동영상이 올라가는 인스타도 팔로우 잊지 마세요. 고정 댓글에 인스타 링크 있습니다. 지금까지 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석 기능 추가해놓은 거는 뭐 찢었다고 봐야죠.